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 옛날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예상대로 토끼는 겁나 빠르고 거북이는 더럽게 느려서 거북이보다 한참을 앞서 나간 토끼는 승리를 확신하며 낮잠에 들었는데 이를 보고 빡친 거북이가 위에 악물고 달려 토끼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라고. 토끼가 되지 말자 라고 말이야. 근데 난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토끼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생각해보면 꿀잠 전 토끼가 승리지 않냐? 사실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인생의 성공이란 돈과 명예가 아니고 자기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성공한 거라 생각하는데 토끼가 이겼어. 우린 졌어. 토끼가 졌다고 생각한 게 이미 우리는 사회에 찌든 거야. 맞긴 한데 뭐지 이 설득력은? 작가도 설득되겠다. 거북이는 뭐가 돼? 거북이는 거북이의 삶이 있는 거지.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 거북이의 삶도 성공한 거지. 거북이가 불행하다는 게 아니야. 내 입장에서 토끼가 좋아 보인다. 근데 토끼와 거북이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 목표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걱정은 많고 그런 게 힘든 삶이지. 팩트맨. 팩트맨. 또 동화 뭐 있냐? 아기돼지 삼형제 내용이 뭐였지? 기억나는 게 부모로부터 독립한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직접 짓기로 하는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만든 집, 둘째는 나무 판자로 만든 집, 셋째는 벽돌 집을 지었지만 늑대의 습격으로 첫째 둘째는 구랑자가 되고 셋째의 튼튼한 벽돌 집만이 타워 디펜스를 성공하여 그곳에서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첫째랑 둘째가 왜 볕집이랑 나뭇가지로 지었어? 내 기억에는 귀찮아서였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풀면은 첫째랑 둘째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웠다 이거야. 이게 가정교육을 이거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얘들도. 막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 형들이 저렇게 인생을 사는 걸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답이 없다.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 형들이 그 사랑이란 사랑은 독차지해놓고 그 유산도 결국 첫 번째 두 번째한테 쥐어주니까 막내한테 남는 게 없으니까 분했던 거지. 사실 늑대도 막내가 사주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은 마지막에 막내가 형들을 구해주잖아. 그게 무슨 뜻이다? 내가 이겼다. 첫째 둘째 형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존심 회복. 형 우리 집 아니면 살 데도 없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객 보내고 요즘 막 사주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기돼지 삼형제는 교육의 중요성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옛날 한 가난한 농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타났고 농부는 황금알을 내다 팔아 졸부가 되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후 농부는 밤을 치며 후회했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진짜 나빠? 끝에는 아저씨가 펑펑 울면서 끝나잖아. 그냥 아이고 배 가르지 말걸 이러잖아. 저건 욕심부린 거지. 아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저씨가. 뭐 황금알을 낳은 거 자체가 일단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저걸 가르면 안에 금으로 몸이 가득 차 있다든지 피 대신 금이 흐른다든지 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배를 갈랐다는 거지. 배를 가르지 말고 한 일단은 먹고 살 만큼만 일단 뽑아 알을 뽑아놓고 고민을 했었어야지. 약간 좀 성급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난 처음에 만약에 얘를 발견했으면 일단은 저축을 했을 것 같아. 요즘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하면 이제 거위끼리 교배를 시킬까? 번식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두 배가 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되었겠지? 아 나래 아저씨는 부자가 되었겠지. 아, 나 지금 나로 이입해서 생각하고 있어. 방법이 왜 배를 갈랐냐 이거지. 얘가 그냥 멍청한 거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 얘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거의 죽여서 나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어릴 때는. 나라도 계속 황금알을 나오면 저 뱃속에 뭐가 들어있나 고민했을 거라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어떻게 잘 먹이고 잘 살려서 더 많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내가 거의 농장을 차렸을지도 몰라. 이대로 그냥 냅뒀으면 저 아저씨도 이상한 거임. 방법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또 동화 뭐 있냐? 나중에 이거 컨텐츠로 써도 되겠는데 막 떠오르는 게 많은데? 상상극장. 대회는 잘하는 사람들이 한 대회도 재밌는데 못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재밌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 이건 지렁이 밟아 죽이는 거 아니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펍지한테 얘기를 해. 스폰서로 펍지가 붙었고요. 제가 주최했고요.
제가 이제 사람들 모집하고요. 게스트도 좀 쎄. 어제 내가 엘리나 전화했거든. 제가 룰 짜고요. 대기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니스 이벤트 매치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총 데미지 1이라면 답답해할 수 있지만 바로 안 죽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대회의 목표가 모든 유튜버가 팡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매치에서 팡타를 안 할 수 있고 모두가 유튜브 세이브를 다시 가져가시고요. 제가 스폰서 모집했고요. 벤큐, 인텔, 현대자동차 상금이 무려 4,000만 원. 제 사비도 들어갔고 스트리머 유튜버 많이 모아놨고요. 할 것 같았다. 식당 정례 양아지 인형 입당도 들어봐야 돼. 이 정도면 야 진짜 내 와서 처음 봤냐? 말씀하시고 빨리 눈 모든 곳에 숨어 너무 티난. 여기 엄마 너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마비되는 쭈빼기. 너무 놀랐어. 에이, 수남이 그 미안해요. 심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힘줄은 패시브. 운전. 어? 내가 징크랬어. 브라이트하는 기본? 안돼! 그리고 플러스 펍지 본선 대회를 진출할 수 있는 시드권을 거기는 또 총 상금 6,0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니까요. 나만 대회하려고 했는데 펍지가 이렇게 판을 키웠어. 안전하잖아요 그죠? 아니 유튜버들은 스페셜 매치 보이 좀 꺼줄래? 아 김블루 베리니 챔피언스 리그 불챔스입니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고민 차이가 이 정도가 납니다. 못 자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인생, 현생. 지금 잘 자는 사람들 보세요. 아, 내 뱃살. 드라이기 무료냐고? 항상 무료인데? 돈을 넣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걸 돈을 낸다고? 여성은 치약도 묶여있어. 치약이 묶여있어? 인질이야? 씻으러 가는 사람들이 도둑이야?